아, 제가 이번에 그책 나와서 다른 유튜브에도 뭐몇번 출연을 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엄청 하고 다녀요, 제가. 우리가 지금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한 달에 15만 원이나 받고 와이즈 클럽이라는 거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 입으로 애널리스트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192연 뭐한 입으로 두 말하고 앞뒤가 다르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애널리스트는 어디까지나 산업을 분석하고 섹터를 연구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증권 분석사예요. 증권 분석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측을 하고 주가를 맞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애널리스트는 자꾸 막 리포트를 쓸때 7월 하순부터 무슨 주가가 어떻게 오를 것, 이게 트리거가 될 것, 지금부터 몇배 오를 것, 막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리포트를 쓰신 분이 계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주가를 누가 알아? 신도 모르는 게 주가라는데. 그래서 자꾸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산업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사이클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의 동향은 이렇고 경쟁사와 고객사, 협력사의 상황은 이러하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저는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봐요. 근데 자꾸 그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맞춰줄 줄 알고 매수 혹은 중립 매도 의견 안에 모든 게 있는 줄 알고 목표 주가가 꼭 6개월 뒤에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7만 원이니까 업사이드 뭐몇 퍼센트 6개월 뒤에 10만 원안가 있으면 죽일러 그렇게 세상은 단순하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렇게 자꾸 믿고 따르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6개월 지났는데 왜 10만 원안 가? 네가 이거 탑픽이라며? 왜 탑픽으로 꼽지 않은 종목에 6개월, 1년 후에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 그게 사실 탓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애널리스트는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해외 비교 기업 보고 경제사 동향, 고객사 동향 보고 이 기업의 변화를 계속 와치하는 사람이니 누구보다도 산업이나 기업의 변화를 빨리 보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거기까지 듣자. 세미나를 통해 거기까지 공부하자라는 거고 증권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행하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펀드매니저들이잖아요. 펀드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가져온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무슨 섹터를 더 많이 살 거며 어디를 오버웨이트, 어디를 언더웨이트,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더 담을 거며 얼마에 사고 팔 거며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의 영역인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산업도 공부하고 기업도 분석을 하고 내 계좌의 투자 집행도 본인이 책임하에 하는 거고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애널리스트가 찍어준 대로 저 사람이 본 대로 저 사람의 탑픽대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더라도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판단하에 판단할 수 있는 힘, 판단력을 키워놔야 마치 막 그 멘탈, 마음의 근육을 키우듯이 공부하는 판단의 힘을 키워놔야 나중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간에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렵죠, 사실은. 쉽지 않죠. 그냥 떠먹여주면 좋겠는데 떠먹여 줄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고 저는 그것도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철광 형님께서 바람의 숨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지금 그래도 한 20년 넘게 투자하신 거 아닌가? 20년 넘게 투자를 하시고 여의도의 생리를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 아니라 여의도 선수들의 상식 아니겠느냐. 근데 여의도 선수들의 상식인데 과연 1,400만 투자자들한테도 상식일까라는. 왜냐면 모르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랬었냐고. 그리고 특히 뭔가 특히 요즘에 여의도에 대한 불신, 애널리스트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야?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래 몇 년 사이에 증시에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런 나쁜 놈들, 아니 이런 속임수가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여서 그 지점을 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섭외하셨네요. 아 섭외? 아 그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모임을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엄청난 분들을 모임에서 이름만 들으면은 3프로TV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나가신 그 투자의 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분도 거기 모임에 이제 첩보를 입수했지. 그래서 제가 잠입 취재하러 갑니다. 섭외하러 이제 잠입하는 끌려나갈 수도 있고 그 분들한테 이제 미리 양해를 구했지. 혹시 그 모임에 제가 좀 옵저버 성격으로 참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옵저버는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눈에 띄면 죽잖아.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야 돼요. 투명인간 이렇게 망토 쓰고
왜 왔는지는 아마 그분들은 다 간파를 하셨겠죠. 저 인간 저거 섭외하러 왔다. 항상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누군가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솔직하게 알려야죠. 저는 이러이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당신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좋고 대신에 우리도 당신한테 이런 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죠. 사실 이 책도 취지가 그거예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유사투자자문업 그런 업자들 혹은 기업의 M&A를 하려는 사람들 혹은 뭐 주가를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뭐고 그들의 생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 속는 셈 치고 내가 한번 너희를 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런 겁니다. 근데 모르고 보면은 그게 여의도의 상식이고 제도권 안에 있고 룰에 있고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는 되게 비참해질 수 있는 속을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와이스트리에서는 뭘로 돈 봅니까? 조회수로 돈 벌죠. 좀 어그로 많이 끌더만. 농담이고 유튜브 채널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썸네일도 어느 정도는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YG 클럽이라는 거를 하고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이 공부하려는 사람들 산업, 섹터, 기업 분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YG 클럽에 와야 우리는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만 구독하고 해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또 좋은 퀄리티, 좋은 세미나, 좋은 애널리스트, 좋은 전문가, 좋은 지식인을 섭외해서 더 나은 커리큘럼을 보여드려야 그분들이 해지를 안 하는 거고 사실 경제는 그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를 그렇게 또 밝혀드리고 많은 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 이해관계 다 밝혔나? 안 밝힌 것도 있나? 내가 대표인데 내가 몰라. 하여튼 저희도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 저도 뭐 사람에게 크게 속은 적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뭐 또 얼굴 내밀고 이름 알려지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는 그런 목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게 뭔가 투명성, 이해관계 막 이런 거였는데 정작 또 제가 못 지켰던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비판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지점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한 게 담겨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풀고 있습니다.